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패턴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패턴을 보시면은 첫 번째 패턴이랑 다 똑같은데 두 번째 박자. 아까 보면은 두 번째 박자의 첫 번째 마디는 C마이너, 두 번째 마디는 A플랫 부분을 그 1, 2, 3 부분 심표했던 부분을 다 풀로 쳐주시는 거예요. 코드 부분을. 이게 다른 한쪽 사이드에서 클린 기타가 이거를 작게 그 부분을 이렇게 따다다 하고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 부분을 거기서는 이제 클린 기타는 스트레이트하게 치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바운스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바운스죠. 그래서 이렇게 16비트 셔플 느낌을 넣어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패턴 첫 번째 마디 먼저 한번 볼게요. 앞에 패턴이랑 마찬가지로 처음에 C마이너 쉬고 둘 쉬고 셋 쉬고 넷 쉬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자 처음부터 1초 주시고 2초 주시고 3초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업스트로크로 C마이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자 위에 패턴이랑 똑같이 1 쉬고 2 뮤트 3 4초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자 1 뮤트 2 뮤트 3 4초 주시고 네. 그 다음 두 번째 박자 A플랫 첫 번째 박자 1번 A플랫으로 쳐주시고 둘 쉬고 셋 쉬고 넷 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자 또 풀로 첫 번째 쳐주시고 두 번째 쳐주시고 세 번째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박자 네 번째가 업으로 E플랫 쉬고 네 해주시고 세 번째 박자 첫 번째 쉬고 둘 뮤트 4 쳐주시고 그 다음에 1 2 뮤트 3 쳐주시고 이거를 천천히 한번 두 번째 패턴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시작.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한번 더 볼게요. 보시면은 첫 번째 패턴이라고 첫 번째 패턴을 보시면은 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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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갔었는데 두 번째 패턴은 이 차이를 느껴지시죠? 이거를 이 쉬는 부분에서 확실히 허피킹을 해주셔갖고 소리가 딱 끊기게 해주시면 이 원곡 느낌에 또 비슷하게 이렇게 내실 수가 있는데 그게 처음에 이제 헷갈리시고 아 정확히 박자가 어떻게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그 심표 부분에 이렇게 뮤트를 넣으셔갖고 들어가셔도 네 느낌도 똑같이 살고 연습하신 데는 되게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MR 반주에 맞춰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부분에는 처음에는 그 1번 패턴 그 어쿠스틱 기타 부분만 들어가는 것만 해보고요. 두 번째에는 이제 그 클린 기타 소리까지 들어간 두 번째 패턴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악보 표시를 이해를 편하게 돕기 위해서 16비트 셔플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바운스는 굳이 이렇게 16비트 셔플처럼 표시는 안 하고 이게 정확한 그 16비트 셔플 길이라기보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표시만 이렇게 해놨다는 걸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걸 먼저 이제 이해를 하셔서 연습을 하시면은 바운스에 대한 개념을 익히시는데 크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이 연습했던 그 스테디앵크의 추나추동 같은 노래는 되게 원 패턴이에요. 원 패턴 힙합 곡인데 이 패턴을 가지고서 계속 이게 노래가 그냥 반복을 되는 한 3분 좀 넘게 반복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기타를 연습하기 전에 뭐 이거저거 손을 풀면서 되게 손목 푸는데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치는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그만큼 바운스 연습하기에도 좋고 손목 풀기에도 되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손목 풀기에 되게 좋은 곡이라서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노래를 한번 많이 들어보시고서 앞으로 보시면서 이 어느 부분에 그냥 무조건 다 치는 게 아니라 또 쳤다 빠졌다 쳤다 빠졌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느낌을 표현하고 또 그 느낌을 캐치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클린톤에서의 이제 바운스 음악 춘화추동을 가지고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클린톤 바운스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드라이브톤 내에서의 바운스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이제 두 곡을 준비를 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아파트먼트 26의 Give Me More 라는 곡이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또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림프 비스킷의 롤링, 이 두 가지 노래를 가지고서 가장 특징이 되는 그 메인 테마들, 메인 리프들만 가지고서 어떻게 바운스를 표현하는가를 드라이브 톤에서의 바운스를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음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